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. 지윤이 옆에 있어서 그런 거야. 구름이랑 인사해. 언니 언니. 놀랄 것 같아 아니야? 지금 눈이 완전 터져가지고 흰동자가 엄청 장난 아닌데요?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. 구독 좋아요는 찍으세요. 여러분 드디어 국민이가 이제 5차 접종을 하러 갑니다. 국민. 아니 국민. 그럼 이제 너 주사 맞고 이제 동물 친구들 너 친구들도 이제 만날 수 있거든. 그럼 너 빨리 가고 싶지? 구름이가 여기 열어놓으면 바로 들어가요. 이제 구름이 접종하고 이제 친구들도 만날 텐데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 좀 사교성도 이제 길러야 되거든요. 그럼 빨리 가고 싶어? 갈까? 고. 두 번째 주사가 핸드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 아파요. 아 그래요? 네. 잘 맞네. 잘하네. 퍼지면서 좀 따가워가지고. 아. 한 대 더 맞아야 돼. 네, 하나 더 있습니다. 이거 쉬었다가 시켜 봐. 엉덩이가 시켜. 잘 참았어. 아 여러분 지금 구름이 주사 맞추고 왔는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어. 한 번 더 남았대요. 다음에 2주에 가야 진짜 이제 광견병 관련된 주사를 맞는다고 하네요. 아 오늘 주사 세 번 맞았어. 구름 너 잘했어. 힘들었지. 너 이틀 동안 이제 쉬어야 된대. 구름이는 2주에 주사를 또 맞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지금 구매할게 택시가 준다는데 이거 오늘 새로 산 거 아닙니까? 어제 시켰는데 아침에 왔더라고. 에어프라이어, 그릴, 토스트. 토스트인데? 전자레인지. 구름아 이거 먹어. 구름 이거 먹어봐. 새로 산 거야. 다들 평이 좋게 사봤는데 저기요. 구름 앉아. 앉아. 그럼 앉아봐. 앉아. 앉아. 오. 오 구름이. 막 괜찮아? 맛있지. 지금 구름이가 친구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. 마지막 예방 접종하기 전에 지금 이쁘게 또 이제 친구들 만나야 되니까. 뭐야 구름이 왜 이렇게 뽀송뽀송해? 아 구름이가 근데 진짜 너무 잘 적응하는데요 지금. 또 저희 영상을 보시고 선물을 주셨어요. 이건 팬심으로 주셨고 이것도 감사합니다. 우와 그거도 봤던 피자다. 여기 보면 써니 애프터 눈에서 또 할로윈 맞춰가지고 네 짜잔 할로윈 사진. 야, 소리 나나? 간다. 뛰어 뛰어 안녕히 계세요. 저기요 저기요. 네 다음에는 이제 미용을 해도 된대요. 아 진짜요? 네 이제 가야들 갔다 대도 잘 적응해가지고 너무 잘 적응해가지고. 오 그럼 다음에 가이컵 들어가는 겁니까? 네 가이컵. 우와 어쨌든 이제 마지막 주사 맞고 친구 만나러 가시죠 이제. 네 여러분 이제 구름이의 마지막 주사 친구를 만나기 전 마지막 주사를 이제 맞으러 갑니다. 이거 맞으면 이제 친구도 만날 수 있거든요. 지금 벌써 구름이는 여기 안에 들어갔어요. 여기 이 가방 되게 좋아해 나가는 줄 알고. 그럼 주사 잘 맞고 오자 알았지? 구름 너 주사 잘 맞고 왔어? 아기 때 맞아야 될 주사는 지금 다 맞았고 이게 이제 한 3시간을 좀 지켜봐야 되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 주사라서 3시간 후에 만약에 막 얼굴이 붓거나 그러면 지금 응급실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은 컨디션은 아주 좋은 것 같아. 아! 지금 구름이가 지금 갔다 온 지 한 3시간, 4시간 넘었거든요? 근데 다행히도 지금 괜찮네요. 알러지 반응 없이 아주 컨디션 좋습니다. 다행히. 그럼 이제 너 친구 만나러 가도 되겠다. 알았지? 이제 친구 만나러 가보자. 구름이 이제 친구 만난데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? 구름이가 구름이처럼 한번 해봐. 구름. 저기 구름. 구름이가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. 아 제가 좀 비껴주긴 했는데 한 번 더 비껴줘야 될 것 같아. 빚을 가져가서 만나기 직전에 빚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근데 또 구름이한테 좀 이쁜 옷도 사줄 거라서. 아 진짜요? 네. 아니 빗질해 주는 걸 제법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. 아 그리고 구름이가 제 손을 잘 씁니다. 이거 손을 되게 귀엽게 잘 써. 병원에서도 손 잘 쓴다고 칭찬받았거든요.
오! 너의 집을 가져오도록 하겠다. 들어와. 이제 구름이 이제 너무 작아진 것 같아. 진짜 똑똑해. 이거 뭐 딱 들어봐요. 이제 너무 이제 좁은 거. 이것도 집도 하나 사야겠는데요, 지금? 외출용 집을 지금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. 지금 진짜 금방 집이 작아져서 하나 새로 장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줄도 지금 답답해진 거죠? 네, 이게 줄도 답답해졌더라고. 하나 이번까지 쓰고 다시 새 거 사야겠네요. 지금 만나러 왔는데 그 강아지 옷을 좀 사서 예쁘게 입고 가려고 하거든요. 어미 들어가자. 오, 옷이 진짜 많다. 엄마 오징어 게임 있어. 오징어 게임 옷도 있어? 강아지들 또 새로 사도 되겠다. 여기서 괜찮은 거 많은데요? 구미 마음에 드는 거 있어? 이거 구름 있어. 아, 이거는 줄이 늘어나는 거네. 지금 핑크입니다. 핑크? 핑크 귀엽겠다. 마련이 취향이니까 이거? 아니, 핑크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여자니까? 이런 거 완전 원피스인데? 괜찮네, 이것도. 느낌 괜찮은데요? 한껏 꾸민 듯한 느낌이 들고. 근데 너무 올드해. 이런 것도 귀엽네. 이 정도? 적당한데, 이 정도면? 레이스도 있고? 이렇게 애기니까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죠? 아이, 그래도 이제 예뻐 보일 때가 됐죠, 이제. 귀엽네. 그럼 이거 할까요? 응, 괜찮아요. 끈을 묶어야 돼가지고. 그러니까 어차피 안 보이는 거 아니야? 안 돼요, 이거는 안 돼. 이런 게 낫지 않아요, 그러면? 한 번에 옷이랑 이게 묶는 것까지 같이 되는 거. 아니, 오래 못할 것 같아. 어차피 다 지금 오래 못할 것 같은데? 핑크에다가 그거 해줍시다, 이거. 조합을 합시다, 그냥. 아니, 어차피 이거는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, 이거? 그럼 이거 하나가 나을 것 같은데? 한 번에 합리적으로. 이런 것도 하사하고 좋지 않아요? 귀여운데?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데. 아, 왜요? 뭐가 나이 들어? 완전 귀여운데? 그냥 이 정도면. 아, 그럼 이 정도 갑시다, 이 정도. 그럼 이제 구름이 옷 입습니다. 우와. 예쁘다. 오,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데 또 많네요. 네, 기억이 안 나. 약간 넉넉하긴 한데 어차피 더 클 거. 네, 클 거여가지고. 색감 괜찮은데, 조화가? 사이즈 맞게 이걸로 좋아하죠. 오, 귀여워요, 진짜. 지금 구름이 엄청 잘 꾸몄어. 귀여워. 잘 산 것 같은데요? 많이 잘 골랐네. 지금 여기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. 지금 친구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, 지금 만나러 왔는데 구름이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, 지금. 아니, 지금 겁먹었어. 그 친구라고 하기에는 6살이래. 아니, 관심을 보이는데? 어머, 뭐야? 만나자마자 뽀뽀. 관심을 갖네. 그렇네. 냄새 맡네, 서로. 좀 더 너무 관심 가지는데? 원래 낯을 엄청 가리는 강아지라고 하는데 지금 우와. 주인이 옆에 있어서 그런가? 구름이랑 인사해. 언니, 언니. 놀랄 것 같아, 아니야? 지금 눈이 완전 커져가지고 흰 동자가 엄청 장난 아닌데요? 자, 둘이 인사해보세요. 이러면서 보는데. 무서워. 낯설어, 낯설어. 구름이 부들부들 떨고 있어, 지금. 구름 너 무서웠어? 아직 애기여가지고. 자, 이제 둘이 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건가요? 내려주세요. 과연. 구름이 진짜 작다. 같이 있으니까. 뭐야? 구름 관심 가지는 거야? 얘는 모래예요, 모래. 구름아, 너 어디 가? 너 오늘 옷도 예쁘게 입고 왔잖아. 불안해하지 말고. 너 옷도 예쁘게 입고 왔는데? 언니입니다, 언니. 모래야, 동생이래. 아니, 꼬리로 꼬고 있어. 여기 꼬리. 이 꼬리, 꼬리 공격인가? 그래도 마련님 첫 만남이잖아요. 그거 치고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원래 되게 낯가리고 소리 질 수 있는데 일단 멍멍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구름이 손 쓰고 있다. 구름이가 또 손 전문가거든요. 외면, 외면. 이제 갈게, 안녕. 다음에 또 보자. 갑시다. 근데 지금 구미 어디 갔어? 왜요? 구미 어디 갔어? 어디 갔는데? 아, 구미애가 없는데? 구미애, 구미애. 뭐야? 아, 뭐야? 아, 너 거기 있었어? 아, 진짜. 깜짝 놀랐잖아. 다음에 또 봐, 구름. 안녕. 빠이빠이. 아, 또 손 썼어. 지금 이제 구름이 친구 만났는데 생각보다 구름이 친구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. 아, 근데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? 구름이가 지금 털이 조금 누워있잖아요. 이 비숑인데 보통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 어려서 그런 건가요? 좀 강아지를 좀 잘 아신다 이러신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. 구름, 너 어땠어 오늘? 옷도 이쁘게 입고 갔는데 좋았어? 이제 다음에는 한번 구름이 한번 놀이터 한번 구름이가 놀 수 있는 공간 한번 가봅시다. 다음에 구름 가자. 알았지? 하이파이.